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북 도민 여러분, 제가 다시 왔습니다. 며칠 전 광주와 전북을 찾았을 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깊어진 상처를 달래드리기엔 턱없이 부족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누리를 이길 당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권 교체까지 내다보시고 전국적으로 새누리 독주에 맞설 당으로 표를 몰아주십시오. 호남의 선택이 패배나 분열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저와 몇 사람들에게 하신 간곡한 당부 말씀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통합해서 정권 교체 꼭 해달라. 유언 같은 그 당부 말씀을 저희가 못 지켰습니다. 대통합을 이루지 못했고 정권 교체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저희 죄가 큽니다. 그걸 씻는 길은 정권 교체 말고는 없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 제 모든 걸 걸었습니다. 사적성의 각오로 발휘합니다. 다시는 정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사표는 안 됩니다. 어부지리는 안 됩니다. 갈라지는 표는 새누리의 것입니다. 국민의당에 투표하는 것은 새누리를 돕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에 투표하는 것은 정권 교체와 멀어지는 길입니다. 새누리 독재를 저지할 힘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정권 교체를 이룰 힘을 한 대로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민국이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안에서 어머니 한 분이 말씀해 주신 것,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이 절대 갈라지지 말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 그 말씀 항상 명심할 것이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정치 활동이 아니고 호남의 자존심을 지키고 5.18 영령과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겸허히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